안녕하세요. 현욱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을 상대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열린 마인드로 상대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태도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약간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본 성향,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 사람의 지금의 위치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인 게느 씨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전제로 할 거, 미리 말씀드릴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부터 뭐 이하 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뭐 대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정말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이러한 생각이 형성된 시기는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뭐 정확히는 고등학교 때이고,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논산에 있는 대건 중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자, 그러한 인연으로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이제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그러고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타지에 홀로 나와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냉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좋은 일도 아니고 잘한 일도 아니지만, 아니라서 이렇게 말할 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냉담의 길을 걸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자, 하지만 이 냉담의 길을 걷는 와중에도 제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하던 그러한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바로 요한복음서 8장에 나오는 내용과 루카복음서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유명한 거라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성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내용이 지금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어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형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들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야, 이거는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이 성서 구절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뭐저 자신도 부족한 게 많고 단점도 많고 못하는 게 많은 그러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뭐안 좋은 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다른 사람이 못하는 점을 언급하고 지적하고 그러할 자격이 저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리고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뭐안 좋은 점, 뭐 부족한 점, 단점들 이런 점은 언급하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루카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성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랩톤 두님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가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이 성서 구절도 아시는 분은 좀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성서 구절로 저는 또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기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냐 하면은,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내놓고, 어떠한, 뭐,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기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뭐, 본인이 생각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냉소적으로, 왜 이것밖에 못해?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왜못 보여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생활 두돈그 정도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것은 두 랩톱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냈을 때, 이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까라고 한번 그 주변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은 더 있는데 그것을 안낸 건지 뭐더 능력이 있는데 더안한 건지 이거는 이제 그 후에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이제 사람을 대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러한 성서 구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성서 구절이 바로 게느시가 사람을 기본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대하는 생각을 갖게 된 그러한 성서 구절과 그것을 토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언급드려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이상적이잖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종의 기준이라는 것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씀하죠. 뭐, 가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으로 삼는 게 중요한 게, 기준을 삼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행동,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뭐 계기,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굳건함, 그러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뭐 좋은 글, 이런 성서구절 등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은 좀 이런 험난한 세상, 그냥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 조금은 더 자신을 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게느시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자, 유익하게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그거를 댓글에 달아주셔서 의견을 공유해 주셔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라면은 그냥 혼자, 오늘은 혼자, 어차피 비가 와서 밖에도 못 나가니까 혼자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명상을 하면서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이러한 기준을 삼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게네시의 상담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